예뻐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애. 이 땅에서 힘 있는 놈들은 세금 같은 거 사람들만 내면 된다는 편견은 누가 만들어놨... 여기를 왜? 새로 발령받은 팀장 황... 나는... 우리가 얼굴 다 알고 있었어요. 제가 도망간 돈 찾아드리겠습니다. 어찌나 구린지 돈 냄새가... 여기까지는 정리하자! 보면 딱으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. 1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건네져... 호텔마와 같이 양전 회장의 자택 앞으로 모인 시민들은 직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입니다. 양 회장 비자금 계좌가 분명하다고요. 어서 쇼잉만 좀 해달라고요. 이혼한 차도 와이프 집에 얹혀 사는 신세지만 우리 엿된 것 같은데요. 예, 예. 택시에서 숨겨져 있는 가방을 찾았습니다. 이 가방에 비자금이 담긴 가방 맞습니다. 수고했어. 조심해. 여기 양명순 회장님 댁 맞습니까? 소득은 없었습니다. 벽은요? 여기 돈을 숨겨놨다면 어딘가 열 수 있는... 너네 팀으로 아주 희한한 놀 하나가 들어오고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사람으로 만나. 은닉제가 못 찾으면 중앙지청 전체가 엿먹는 거 알면서도 처음 뵙겠습니다.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. 아침부터 아름다우시네요. 할세도 하시고 사람도 총 672호 추징 하겠습니다. 잠깐만 아주머니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띄우라고 해.